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SK 하이닉스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낸더 플래시 비즈니스라든지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영역에서 삼성을 거의 육박하는 제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잘 볼 때는 1년에 이런 경상이익이 20조 정도까지 됐다고 하나요. 이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SK 그룹 전체의 차입금 규모가 100조 원대를 돌파를 했네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케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의 사업 환경이 참 안 좋네요. 큰 기업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2780조 정도 되는데 10개 기업 가운데 4군데가 영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거 한 거고 이제 1997년도 외환위기 때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부채 때문에 망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망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자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뭐 80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부채가 참 많습니다. 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취약계급이 뭐 여러분들 44.4%네요. 10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이자를 못 갚는 겁니다. 이게 크네요. 44.4%.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경신의 일면 톱 기사에 SK 배터리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SK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섰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게 되면은 대부분 사업구조 재편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평균 요 근래에 SK 하이닉스 건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이제 재무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SK 그룹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또 SK 그룹에서 미래 유망 사업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 SK온이네요. SK온 내부에도 사업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크게 나왔네요. 통상 한국경제신문은 좀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좀 공세적인 기사보다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춘 톤 다운하는 그런 기사를 차분한 기사를 많이 씹죠. SK이노베이션이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데 배터리 사업을 많이 지원했네요. SK그룹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물사업에 출발해가지고 이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쉘을 인수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유사업을 키우고 정유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로 반도체로 가고 정유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동통신 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SK하이닉스를 하고 그 다음 배터리 사업을 하니까 M&A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회사입니다. M&A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본업 자체가 사양화되기 전에 부채를 끌어들여가지고 상당한 레버리지 하에서 신규 사업을 도전하는 그런 요런 유전자를 DNA를 갖고 있는 기업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모기업이 정유 사업을 주로 하는 SK이노베이션이 SK온에다가 배터리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돈을 많이 지원했네요. SK이노베이션은 SK온 등 배터리 계열사에 자금을 대느라 2020년 말 23조 수준이었던 부채 규모가 작년 말 50조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그럼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대개 재벌들이 성장을 해왔는데 돈을 버는 그런 캐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사양화되기 전에 또 신규 사업체를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캐시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조금 재무적인 상황이 조금 이렇게 민감한 모양이에요. 금융감독원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SK그룹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작업을 벌렸는데 회계상 잡히지 않는 부채의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부채가 여러분들 한 2년 만에 2배가 늘어나오니까 신용등급이 BBB-에서 BB+로 이렇게 떨어졌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SK렌트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매물로 내놨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기업 가운데 하나죠. 2020년도에 부채가 23조였는데 2023년도에 50조로 늘어났네요.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3.6%, SK온이 4.9%,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이노베이션 부채는 3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어났고 그래서 금융당국도 SK 계열사의 재무구조 점검에 나섰다. 다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을 여러분 일으키려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부채를 지어야 되는데 그 부채의 한계나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거고 부채를 졌을 때 그동안 이렇게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기업들이 또 경기 사이클상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외환위기 때 여러분들 재벌그룹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결국 부채였지 않습니까? 부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아마 주주총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개미들이 성토장이 된 SK이노베이션 주총장. SK이노베이션은 정유사업 부분에서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배터리 사업인 SK온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 주가는 뭐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주가는 뭐 보시게 되면은 15만 원대에서 지금 뭐 11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등락이 있었고 물론 여기 비쌀 때 샀던 분은 손실이 좀 많겠네요. 25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주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고 주주들이 누렸어야 될 SK이노베이션 정유 부문의 실적을 SK온을 위해 희생하며 투자하고 있는 셈인데 도대체 SK온은 언제 흑자 전환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2021년 2월 27조 원이었던 SK의 시가총액은 현재 11조 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자, 근데 참 요즘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탑데일리라는 그런 데서 2023년도에 SK를 아주 잘 해부했네요. 이 부채가 여러분들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SK그룹의 총 차익급 변화. 2018년에 이제 반도체, 통신, 에너지, 기타, 정유학, 이제 총 부채 규모가 100조 원대 들어갔네요. 급격히 증가한 재무 부담을 제어할 만큼 현금 창출력이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룹 전체 순이익은 2018년 23조 원에서 2022년 8조 5천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0조 원 정도를 넘었네. 총 차익금이 119조. 2018년에 44조 원에 불과했던 것이 5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부채가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사이 이제 기업을 많이 산 겁니다. 기업이 뭐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도 많이 투자를 했고 동시에 또 뭐 10조 원 정도 주고 중국에서 랜드 플래시 사업을 인텔에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분석을 잘 해놨는데요.
반도체 부분은 2018년 6조 1720억에서 2022년 26조 7400억 원으로 총 차입금이 20조 5680억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제 10조를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텔한테 인수한 거 아주 상세하게 잘 분석했네요. 이 업체에서 숨은 부채가 한 19조 정도 되고 2014년 3년 한 해 동안 나가는 돈이 14조 원이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사업은 좀 비싸게 산 것 같고 10조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에 이자 비용이 2천억 어쨌든 간에 뭐 대형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빚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말에 5조 3천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32조 8천억으로 딱 두 군데는 이노베이션은 8조인데 29조 9천억 이건 배터리 사업 육성이고 다른 기업들은 뭐 그게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뼈아픈 부분은 낸드 프레시 사업을 10조 정도의 반도체 경기가 꺼지기 전에 이제 샀던 부분들. 요즘엔 참 실력군들이 많네요. 여기 톱 데일리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다 분석했네요. 예. 어쨌든 뭐 사업은 계속해서 빚을 지고 신규 사업을 일으키는 거니까 지금 또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부터 좀 선전하니까 예. 잘 벌 때는 영업이익이 20조까지 여러분들 벌었네요.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체 사업이 예, 리스크도 크지만 큰 사업 같습니다. 잘 극복해가지고 배터리 사업도 잘하고 반도체 사업도 삼성전자의 필적할정도로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사업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돈 벌기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밥 네 그릇 먹고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새 사업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빚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간단하게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은 김덕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예, 그걸 마치고 또 그 건국전쟁에 채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뭐 거의 역사책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킹덤북스에서 나온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질 만큼 잘 쓴 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